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초동석입니다. 자궁근종은 양성 종양으로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질환은 아닙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처럼 골반 압박감, 골반통, 요통 등으로 증상이 발현되고 있다면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궁근종의 치료는 알고 계신 대로 수술과 비수술이 있는데요. 수술은 근종을 도려내는 치료라서 근종을 확실히 없앨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반면에 전신마취와 개복이 필요하고 정상 자궁 조직에도 절개와 출혈, 봉합 과정을 피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비수술로 대표적인 치료법인 하이프는 근종을 괴사시켜 수개월에 걸쳐 서서히 줄어들게 하며 마취와 절개가 필요 없고 정상 자궁 조직과 주변 장기에 영향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이프 시술은 고강도 초음파의 열에너지를 복부를 투과시켜 자궁 근종을 괴사시키는 방식인데 대체로 치료 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면 치료 전 자궁 근종 부피의 약80% 이상이 감소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